11점 밟아! 제발! 제발 못해! 못해 제발! 오늘은 뭘 할 거냐? 요새 거의 맨날 파밍만 했잖아.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흥미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. 봐봐, 여러분들 돈 버는데 돈 안 써봐요. 어떻게 사냐? 가끔 뭐 맛있는 것도 먹고, 어? 뭐 옷도 사고 해야 되잖아. 그래서 네 맞습니다. 그동안 좀 모았어요 침식을. 100개 정도 모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 내가 내 자신이. 이러다간 게임 싸버릴까봐 그냥 좀 몰래 모았습니다. 그럼 이렇게 보면은 침식 66개다 그래서 목표는 동침식이에요. 오늘은 뭐 유에서 멈추는 건 재미없잖아. 일단 유 한 개 이상 뜨면은 동 한번 질러보자. 바로 강화해볼까요? 장은 이제 국룰 30스택에 넣을게요. 목표는 장 10번 던져서 9개. 바로 3, 2 나이스. 일단 1개. 오케이. 바로 2개. 호호호. 안돼. 아씨. 셋 둘 3, 2 아! 오! 확률대로 확률도 아니야! 78% 넣었는데 78%면 이거 하나 빼고 8개 네, 광 8개 지금부터는 잠깐만 크론석을 쓸까요? 오늘 동침식까지 질러보고 싶으니까 크론석 있는 것도 좀 쓰자. 오케이 그럼 5,996개 근데 이거 크론석까지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 광침식 3, 2 아! 오케이 침식 빠르기 잘했다 야무졌다. 다시 3, 2 어후! 굿 자, 하나 3, 2 오! 나이스! 벌써 2개! 잘 붙는데? 아직 하나도 안 터진 거야. 어떻게 보면 아무 안 떨어졌으니까. 하락 절대 안 온다. 나한테는 상승만 있다. 3, 2 아! 오케이. 나이스! 벌써 3개! 아니 광에다 바르지 말까? 크론석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이럴 거면 어차피 다 뜰 것 같은데 그냥 아니야 건방 떨지 마. 보통 이러면 망하더라. 건방 떠는 순간 망해. 그냥 해. 다시 갑니다. 3, 2 아 아비 다시 3, 2 아. 3, 2 예! 이씨야! 광 4개 띄웠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빡빡빡 할게요. 3, 2 3, 2 나이스. 다음 이지 잠깐만 이런 개수가 몇 개 남았냐? 30개? 아직 30개나 남았으니까 대충 20개로 광 몇 개만 좀 더 띄워보죠. 어? 어? 일단 장 2개 잠깐만요 여기서 광을 해야겠다. 잠깐 광 좀 만들게요. 광 다시 띄워봅시다. 3, 2 3, 2 2, 3 하나 애니바 이러면 지금 고를 지르자.
어중간하게 남을 수도 있으니까 노광도 좀 넉넉하게 꺼낼게요. 어차피 크론트 할 거니까 또 여기서 또 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장으로 가보자. 그러면서 560개 아 크론트도 몇 번 못하네요. 다섯 번 할 수 있음. 첫 번째 고침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낫나? 아니야 어차피 떠 61스택이면 뜹니다. 3 2. 장수해봐! 오케이 일단 빼놔. 다시 갑니다. 3 2. 제발! 아! 일단 고 하나 가자. 고! 다시 간다. 직돌로 3 2. 나이스! 네, 벌써 두 개 떴습니다. 이 마지막 크론트네? 간다. 나이스! 오케이 됐어. 오케이 그러면은 광 띄우고 갈게요. 아니 광부터 3 2 2 3. 고 띄우면 돼. 재물 받쳤다 생각하고 재물 야무지게 받쳤다. 여기서 고 뜨면 오히려 좋아. 두 개 더 뜨자. 가자! 아! 잠깐만요. 오케이. 한번 흐름 끊어! 앞귀들이 들어왔다. 다시 보냈다. 내보냈다. 갑니다. 제발! 아, 저 고추님 네 개! 4개! 아! 자, 지금 침식 몇 개 남았는지 좀 볼게요. 9개? 잠시만요. 이거 격분의 영향을 좀 팔게요. 팔고 이거를 이 가격에 사야 되는 돈이 없네? 어, 됐다. 이러면은 광침식 하나 살 수 있다. 광침식을 하나 사. 광침식으로 고를 하나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유를 네 번 지르자. 오케이? 바로 갑니다. 나이스! 오케이 일단 고 4개. 일단 고 4개. 첫 번째 유침식 30퍼 3 2. 가자! 제발! 나이스! 일단 한 개! 자, 스택! 아, 스택 좀 가져올게요. 여러분들, 111스택, 99스택, 두 개가 있는데, 잠깐만, 이거 스택 부족할 수도 있나? 스택 좀 가지고. 두 번째, 유침식 찔러보겠습니다. 3, 2, 가자. 제발 두 개! 딱! 두 개! 나이스! 야! 뭐야! 자! 이거 뭐야? 30. 오늘 박정민 1 낸다! 세 번째, 유친식 바로 갑니다. 간다! 30.05%? 하나 더? 같다. 아 근데 나 님들 나 100스택 이상을 준비를 안 나 솔직히 이렇게 많이 뜰 줄 몰라서 준비를 안 했는데 잠깐만 스택장을 빨리 해. 저 스택장 좀 빨리 할게요. 잠깐만요. 인신 개밥 치면 개추. A few moments later. 28.5%. 세 번째 유침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04스택. 제발 하나 더 뛰자. 양심 없다. 가자. 3 2 1. 가자!
충료 청신입니다. 팔고정가해라. 잠시만요. 잠깐만요. 아, 긴 말로 다들 축하한다고 연락 계속 오네. 네, 감사합니다. 죽여버려. 죽여네. 이건 많은 물품을 보관할 수 있어요. 뭐라고요? 정가라고? 아니, 이 양반들아. 오늘 이 흐름으로 봤대. 이 상승 곡선. 여기서 더 타야지. 그냥 바로 원트에 원트 붙이고 나머지 세 개 그냥 팔아버려. 그럼 바로 동침식 하나에 돈 700억. 어쩔 TV. 어떻게 막을 건데? 10분 뒤 청료박종 예상되면 개추. 무슨 소리야. 바로 226스택 들어갑니다. 일단 스택 11.8% 개높은데? 오늘 진짜 동침 시간에 돈 좀 남겨가겠는데? 이거 뜨면 스트리머 특혜 의혹 깃발 날리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하세요. 전 날먹 할 거니까요. 갑니다. 3 11.8%! 제발! 제발 못해! 못해 제발! 1스택 올라서 0.05% 올랐다. 11.86%. 두 번째 동침식 드라이 가자. 제발! 쌍 동침식 가자! 3 청묘형 하나 더 넣고 실패하면 바로 직돌 기억. 제가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시 가볼게요. 1 제발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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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안돼 갔다. 세 번째 안 쓴다 쓰리 투 아직 하나 남았어. 네, 마지막 아직 한 발 남았다. 229스택 11.95% 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이다. 가자. 3 2 1 가자. 조인 프로보 역시 마트의 강한 남자 박청묘. 연예박사 박청묘 저를 추앙해 주세요. 아시바 펄업의 아들. 개새끼야! 와 씨 이게 마지막에 아니지 아주 오. 카톡 보내. 박대봉 팔도대왕한테 카톡 보내. 팔도님한테 카톡 바로 사진 보내. 그 다음에 박대봉한테 보내. 화룡도 보내. 그 다음에 에그밤님도 보내. 별로 안 친한데 보내 그냥. 야 팔도대왕 뭐야? 아니 갑자기 우리 엄마 핸드폰 번호 나한테 왜 보낸대? 저기요 누나한테 너 이지를 하고 다니는 거 연락한다고? 저기요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. 아 근데 에그밤님 연락처 어디 갔지? 에그밤 여기 있다. 아 좀 실례인가? 아 별로 안 친한데 연락 한번 해봤는데 그냥 보내 그냥 자랑하고 싶으니까 보내 그냥. 배돈 보내 진가 보내 다 보냈어.
오케이 여러분들 창묘 쌍침식 간다 갑니다 3 2 아 잠시만 아 카톡 오는데 잠시만요 에그마님이 우리 사이 얼마 안 됐는데 욕 박아도 될까요? 대답해주세요 대답해주세요 당장요 저 지금 환상마 트라이 하려다가 김 다 샜거든요? 대답해보세요 라고 몇 살이야 너? 몇 살이냐고 대답하라고 60에 60에 답장하지마 답장하지마 답장하네 답장하네 오케이 324봉 아, 자꾸 누가 카톡해 누가 톡 보내는 누가 보내는 누가 보내는 거야 다 헤쳐먹으세요 유 4개 다 드세요 강 오케이 답장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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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누구야 자꾸 방송 안 할 때 분명히 다른 거 하실 거예요 그쵸? 대답하라고 몇 살이야 주소 혈액형 MBTI는 왜 물어보는 거야 씹어 씹어 답장하지마 잠시만요 에이그 막 아 호스팅 한번 해드려야겠다 많이 열받고 아 욕해달라고? 씨X끼 진짜 X끼네 죄송합니다 예. 농담입니다.